스탠바이. 시상 받을 때 현장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. 네, 리키 씨 소감을 한번 말해주세요. 좀 말하긴 했지만 정말 감사해도 정말 엔지 여러분 이게 상이 마이크 아니에요 상? 마이크 이게 상이 마이크 아니에요 상? 마이크 마이크입니다 마이크. 얘 혼동 주지 마. 마이크입니다 마이크. 얘 혼동 주지 마. 아아 매부리. 어 잘 지내고. 저도 아, 근데 뭔가 제 2020년 벌써 끝났나요? 좀 벌써 끝났나요? 좀 늦을까? 시간이 안 난다. 어, 와, 벌써 이 와, 벌써 안 벌써. 간적이 기억 간조가 저도 강화를 고통을 하시대. 제가 외국인이라서 아직 뭐였죠? 아 진짜 니키 옷에 달린 저 날개로 다시 승천할까봐 들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? 그러니까 날 이게 천사 아~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아, 못 보니까 그러니까 아~ 무섭다 그런. 의인이 말하고 아가리까. 의인이 말하고 아가리까. 아, 저도 힘들... 사실 작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저 작년 사진 보면 진짜 와우. 안녕. 사실 작년이랑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 저 작년 사진 보면 진짜 와우. 안녕. 와우. 안녕하세요 신재현입니다. 아 그리고 그때 열심히 한국어 잘 못해서 되게 버듬버듬했고. 진짜 귀여운데. 진짜 귀여워. 잘할 수 있는 진짜 그때보다 저 진짜 그때보다 저 저도 김입니다. 데뷔하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엔하이픈 정부에게. 그럼 니키부터 이제 딱 한번 쭉 말해볼까? 그리고 아니면 뭐 데뷔하고 뭐 브이라이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스토피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거 팬미팅일 수도 있고. 뭔가 저는 팬분들과 같이 뭔가 넓어 뭐 그런 거 하고 싶어. 팬미팅. 진짜 레이가 보고 싶다. 근데 진짜 레이가 보고 싶다. 그 팬분들, 엔진분들이 아 이거 100% 보고 있겠다. 엔진분들이 가을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랑 제이크랑 레이가 비교해 놓은 거 있는데 진짜 주인 닮는다는 근데 게 근데 진짜 완전 알 것 같아요. 저희 닮았어. 저번에 두부님 강아지 봤는데 맞아요. 저희 두부님 강아지 봤어요. 홀링이 봤어요. 엔진분들이 가을이랑 나랑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랑 제이크랑 레이가 비교해 놓은 거 있는데 진짜 주인 닮는다는 근데 게 근데 진짜 완전 알 것 같아요. 진짜요? 저희 닮았어. 저번에 두부님 강아지 봤는데 맞아요. 저희 홀리 강아지 봤어요. 홀리 봤는데 근데 갑자기 뜬금없긴 한데 좀 뭔가가 니키한테 궁금했었던 게 한 게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추석 보는 게 처음인데 이제 한국 추석 뭐 할 때 이제 먹는 음식들 있잖아. 입에 잘 맞아? 입에 잘 맞아. 전이라든지 갈비찜이라든지 그런 거 갈비찜 맛있었다. 맛있었다. 입에 맛있으니까 다행이다. 그 정도 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. 뭔가 보니까 맛있었어. 네. 저도 저도 그럼 변화가 있었는데요. 네. 1년 사이에
13cm. 진짜 대박. 키가 줄자 하나네. 아 줄자가 아니라 그 플라스틱 자. 진짜 레전드. 한 달에 1cm씩 크는 거야. 와. 한 달에 1cm 거짓. 몸이 안 부럽다 부러워. 야 근데 레전드. 나도 성장기 때는 말이야. 끌려요? 아 괜찮네. 아 괜찮네. 괜찮아요. 아 괜찮. 저도 힘들. 저도 힘들. 아 힘들어? 아니 근데 저도 아빠 날 진짜 다들 좀 그 방송 아이랜드 때부터 이렇게 NFM까지 된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. 저도 그 많이 기억에 남는 거 같고. 그러면 또 이번 2020년 올해의 노래. 올해의 노래는 또 김은택 님.